뭐 주변 사람들 보면 내가 꼼꼼한 편이긴 한것 같은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뭐든지 깔끔하고 꼼꼼한 게 마음이 편해서 하는 부분이 더큰것 같아. 또 한마디 하자면 나도 힘들면 대충대충 할때 있다고. 나도 사람이요 사람. 근데 대충대충 하다가도 다시 꼼꼼하게 하려고 하잖아, 크크. 난 솔직히 기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음. 나왜 1등 아님? 나 진짜 꼼꼼한 편인데. 너 솔직히 인기 많잖아. 거기에 1등까지 원하는 건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냐? 크크. 너 1등 했다고 말이 좀 많아졌다. 크크. 난 가끔 덜렁댈 때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꼼꼼한 편인 것 같음.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음. 계획 짜는 거나 머리 쓰는 건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, 단순 노동 같은 일은 반복해서 하다 보면 꼼꼼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 듯. 나던데 크크. 근데 나는 내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해. 난 목적이 뚜렷하면 꼼꼼하게 하고 애매한 일 같다 싶으면 대충함. 뭐 꼼꼼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.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. 이거 좀 편견인 부분 있음. 내가 귀차니즘이 많아서 그렇지, 나름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다 생각하는데. 난 더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높군. 나도 크크.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하군. 난 내가 관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갭이 워낙 커서 크크. 나름 꼼꼼한 편이라고? 넌 절대 아니지, 크크. 너가 꼼꼼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꼼꼼할걸, 크크. 야, 죽을래? 난 솔직히 여기 순위인 거 인정함. 나도 크크. 솔직히 이 부분은 할말 없어.